그쵸. 그러니까 지금 후배님도 아마 핸드폰을 안 보고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봤습니다 오락실에서. 네. 그 배재민 선수도 실제로 전화 보면 잘 안 받으시고. 네 그렇죠. 네. 제 배재민 선수랑 통화를 하려면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그런 게임할 때는 휴대폰을 이렇게 엎어놓기 때문에. 아 무음 처리. 네네. 아야 게임 중일 때. 그렇죠. 엎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배재민 선수가 전화를 잘 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배재민 선수는 철권을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상하게 또 그럴 때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역시. 이게 다, 다시 보면 이게 빨간 부재중 전화 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프랙티스에서. 마저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미션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솔로 누구를 아빠 카즈야? 아빠 아니야. 찾았어 이제 접속한. 오케이 오케이. 자. 로딩 중에 접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또 제 지금 제 등에 흐르고 있는 게 식은땀 맞죠? 네. 게임하는데 이렇게 땀 흘리는 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근데 오늘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네. 여기... 자피나가 기어다니고 후배가 접속하고 비유 방송하고 뭔가 좀 네. 전 좀 진지할 줄 알았는데. 아 저도 진지한 방송을 지향했고.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재미보다는. 네. 유익한 방송을 추구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 형 장난이야. 이거 거의 무한도전급으로 부처도 나오고 막 부처가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부처 해서 아, 와 코스튬도 거의 부처에 가까워. 네. 아. 약간 저는 보통 그런 그 의상을 뭐라고 하죠? 그 의상을? 그 훈도시. 네, 보통 훈도시 의상들 만나면. 네. 이상하게 손보다 발로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뭐 샌드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콤보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저 데미지 주셨잖아요. 데미지 주셨어요. 빨리. 자. 과연 남은 시간 동안 빨리 끝내야 돼. 미션을 빨리 성공하고 저는 듀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삼승과 함께 초, 마두, 이타, 잽하고 황혼, 바운드, 유에, 백러크, 3타, 슈날 이 콤보까지 깔끔하게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플레이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근데 약간 이게 백두산 하랑 니나 안나 같은. 그렇죠. 느낌 그런, 네, 맞죠? 그런 조합이죠. 실제로 이 둘이 그런 태국 콤보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잡키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 단수도 높고, 야, 어, 이 스쿼트나 이런 게. 네, 뭐, 장난 아니네요. 어, 범상치가 않아요. 잠깐만, 멀리 할게요. 자. 아, 화면 옮긴 동안 때리고 있어, 치사하게. 아, 상대방은 모르죠, 그런 거. 아, 큰일 났어요. 어! 어, 뭐야! 아, 이거, 같이 맞아볼까? 아, 이거 나 브라이언! 브라이언! 괜찮아요. 왜냐면 스네이크를 못 맞거든. 스네이크, 근데. 원투. 스네이크가 닿지를 않아요, 근데. 뭐 하시는 거지? 태국 원처럼 하시라니까 아까처럼?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 지금 또 아 이번 잡기 아니고 이번 잡기 또 과부하. 과부하 왔죠 이제 또. 전화. 어 안 돼. 아 뭐. 아니 어떻게 나 어떻게 아니 뛰었는데 왜? 아 어떻게 공부가 돼? 아 뭐야? 약간. 아니 양 양잡은 양잡인데 왜? 왜? 아 버지. 어 뭐야 이거? 한 번 더 막았어요. 커피. 강의를 막는 거. 태국처럼 할 거예요. 내 꿈은 태국 왕. 이 무릎 세 번이 국콩인가 봅니다고. 어 깜짝아. 아 이거 안 바꾸고 있어. 지금 아까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미션을 성공해야지. 왜 불어? 초초 마디 딱 해서 죽겠는데 일단 상피. 아 나락 안 돼. 뭐야? 또 공중 나락이죠. 공중 나락. 조심하세요. 뭐야 이게? 조심하세요. 공중 나락. 어 아 왜 이렇게 다치 맞아. 공중나락 아니에요? 공중나락이 어딨어요? 이거 초풍을 의식하고 있어서 때리게 해주세요. 아 미치겠다. 강현 초풍 안 맞으려고 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창국 좋아. 아, 아 끝나나요? 끝나요? 나 아, 태권 브라이언 있는데. 아 지금 태권 브라이언 있는데. 아 지금 뭐야. 어! 중단. 어 뭐야 이거. 뭐야 중단. 중단이라고 해놓고 하단 썼어. 아니 저거 중단이었는데 옛날에. 몰라. 아단! 아이 뭐야 중단! 나 이거! 나! 마키! 원투! 아이!
몰라. 하다. 1번 잡기. 1번 잡기 쓰세요. 1번 잡기. 왜 1번 잡기? 왜 1번 잡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 잡기. 카드 시켜 1 2 3. 엄마. 1 2 3. 하다. 어, 뭐야? 1 2 3 마음이 이겨요. 뭘 1 2 3 마음이 왜 이겨? 자, 여기서 마두이 타콤보를 성공시켜야 돼요. 초풍. 잽 잡아 놓고. 아, 초풍 인지하고 있어요, 초풍을 상대가. 지금 레버 뒤로 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초풍. 아, 저 어, 뭐야? 아, 근데 벽이라 못 넣어요. 벽이라 못 넣어요. 아까 전보다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에이, 이제는 뭐. 엄마야. 안 끝나요. 봐줬어. 어! 어떻게 뭐 써야 돼요? 뭘 알아야 이거. 안 주면 되잖아 이거. 안 주면 피해지는 건데 알아. 이거 하나 맞아야 돼. 심심한 안 되면 안 와. 뭐 알아야 이기죠 이거. 이거 맞아야 주지. 중단. 원투원해요 아까 전. 자! 원투원. 뭐야 이거 뭐야? 원투원 하라니까 원투원. 아니 한 번. 아니 미션과 미션 두 개 동시에 잡는다. 일단 쌍피 초풍. 자! 아직 살았어. 올리차기 한번 집어넣고. 아이씨. 진짜. 이겨야 돼. 어떤 거 미션을 정해주세요. 이겨야 돼요. 미션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콤보를 해야 되나? 콤보를 먼저 해야 이기 딱 빠르죠 그게. 그런가요? 낙법 치세요 빨리 지금. 말할 때가 아니죠. 아 중단! 사단. 틀렸어요. 형님. 다 알고. 브라이선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션. 저 미션 날아갔어 이제. 아버지. 이겨. 이기는 게 우선이죠. 마지막 한 번 더. 미션을 날아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는데. 무릎. 원투. 잡으라고. 1번 잡기. 근데 왜 1번 잡기인지 모르겠네. 왼잡 우리 잡 1번 잡기로. 왼잡이 왜 1번 잡기지? 안 돼, 2타. 아, 진짜. 자! 브라이언. 아, 2번 잡기. 몰라! 살려주세요. 아, 야, 초초 와도 끝낼 수 있어. 1번 잡기! 이게 왜 1번 잡기? 아, 안 됐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확실히 해주세요. 미션이 그러니까 이기는 미션 해야 되나요? 콤보 미션 해야 되나요? 콤보 미션이죠. 그게 쉽죠. 근데 이게 약간 감안해야 되는 게 네. 저는 제 실력을 할 수 있는 캐릭터 하나하고 상대 두 개예요. 약간 페널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죠? 네네 그렇죠. 이거? 네. 또 안 어렵다니까요. 뭐지 이것도? 이상한 거 쓰고 있네 또. 그거 아닌데. 안 맞죠. 네. 안 맞죠. 초를 한번 더 넣자. 네. 그러면은 콤보 위주로 무조건 그쵸? 머릿속에 제가 뭐 아는 캐릭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더를 내려주세요. 이 캐릭터는 어떤 거 약하다. 데뷔시로 했을 때 이 기술을 쓰면 좀 잘 맞는다. 잘 심어넣기 좋다. 캐릭을 보겠습니다. 잡기 좋다. 어우. 미국의 바이올렛인데 네 바이올렛인데 아케이드 있나요? 니랑 비슷한 아케이드는 없죠. 없죠? 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거? 뭐 제 심정이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아 이거는 뭐 초봉 맞추기 힘들 캐릭인데요. 네. 데빌진으로 설사 한 번만 맞추고 빨리. 어 뭐야 얘 몰라.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브라이언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쭙하기 의미가 없어요. 네. 그쵸. 이러면 레이지가. 아, 레이지가 이제 왔죠, 이제? 근데 나오다가 죽으면요. 콤보만 맞추면 돼, 콤보. 아, 될 수 있었는데. 아, 콤보만 맞추면 된다니까? 콤보 우선 콤보. 한 번 네. 시키고. 아, 진짜 콤보. 아, 뭐야, 애들. 요새 동네 꼬맹이들 이렇게 잘해요? 동네 꼬맹이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온라인이니까. 어, 원투하다. 이런 거 물을 맞아야 돼요. 레버를 그냥 뭐. 쥐고 있네요, 그냥. 어, 지금 레버 났어, 지금. 레버 났어. 레버 났어. 붙여. 괜찮아. 됐어요. 붙여. 초보! 콤보 맞추라니까요, 지금. 아니,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해가하는 거 노렸어야죠, 지금. 오! 아, 너무 급한 딜레이를. 안 돼! 아니, 한번 가자. 아니, 알았으니까. 잠깐만! 아이, 진짜. 그럼 이 판 어제 못 이기니까 그냥 콤보로 갈게요. 무조건. 네. 초보 한 번. 지금 이거. 이거.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거. 안 자르. 통발을 하다. 아 중단을. 섞어요? 그렇죠. 중단을. 아니 초풍 맞춰야지 미션을 어쨌든 전되니까. 중단을 썼고 초풍 한번 때리면. 오 됐다. 왔다. 됐다. 뭐였죠? 슈날이었나요? 슈날. 아 여기 안 맞은 거예요. 여기 안 맞은 거예요. 아 우겐키 데스카. 콤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아, 먹이란 맛이 있어, 형님. 아, 마키, 원투. 잡아두고. 아, 벽.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점점 태근이 멀어지고 있어요. 바꾸, 바꾸, 빨리. 빨리 바꾸고.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초풍 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때려, 그냥. 그냥 개결, 개결. 아이! 개결하고. 아이! 선생님.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근데 아는 캐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세컨 캐릭을 불안하지 말까요? 뭘 안 나? 아, 안 나면 너무 쉬워. 아니, 안 나오면 미션 콤보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럼 미션 콤보. 나 이거 말. 내가 이거 미쳤네, 내가. 그러니까. 헛소리라고 했네. 지금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시즌에서 한번 못 지워가지고, 이거를 달랑. 저 이거를. 하필은 만약에 벽에 부닥쳐서 슈나도 안 맞고. 와, 문이 진짜. 오늘 진짜 여러 개가 캐리합니다, 진짜. 와, 어떻게 벽에 부닥치나요, 근데. 와. 근데 고수였다면 벽에 그 타이밍 그렇죠 벽 타이밍과 재서 벽 재서 벽에 박혔을 때 때렸겠죠. 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야, 오히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 제가 그런 걸 못 봐요. 어, 왔어 왔어. 쫓겨요 선생님 시간이.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철권이 그런 게임입니다. 네. 에로를 한 번 할 때만 3, 40분 간다 하지만 철권도 뭐 비슷해요 거의. 저는 3승은 지금 제가 1승 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돼. 와, 승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체크인터 두 개. 승률 대박. 아, 야. 이걸 안 나면은 진짜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불안연이 적재적소에 숨었어요. 저는 이상해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와. 승진까지. 야, 쭉쭉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야. 쭉쭉 올라가는 사람의 금발 듀오. 인드라님을 제물로 삼고 올라가겠다. 야,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태그 원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 오, 앉았어! 무시중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 앉다 중단 맞았는데? 그렇죠. 그냥 앉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나가요? 아, 좀 진짜. 오! 오! 아, 나 막았어! 어, 막았어! 아, 야, 이게 섰어, 이게 섰지만. 제가 콤보 넣어. 콤보 빨리, 초봉 한 번! 아! 아, 벽에서 저 벽광기들은 반칙 아니에요? 나 한 번만. 아, 콤보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넣는 건 반칙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 번만 쳐도 되니까. 그게 태그 팀이야. 아니 지금 벽이라 어차피 그때 에이 그냥 진 나와. 코모만 넣어. 이 사람 못 이겨. 아 코모만 넣어 진짜. 초봉 한 번만 맞아달라고. 와! 초봉 그냥 막 써 그냥. 맞아도 입력하고 있어. 이걸요 진짜? 어 맞아도 입력하고 있어. 한 번만 띄우면 되니까. 아 몰라! 이번 판도 버려야겠네요 이제. 이번 판 버려야 됩니다. 코모 어차피 못 쓰거든요. 좋은 기술 좀 알려주세요. 좋은 기술. 이게 무슨 브라이언입니까 이게. 아 여러분 진짜 브라이언. 아 좋은 기술 좀 알려줘. 어 살려줘. 아 농락 당했어. 농락 상관없어요. 농락 당했어. 초풍. 아 초풍 피하는 자세만 해. 초풍 피하는 자세만. 얘는 절대 초풍을 맞는 애가 아니에요. 비싸게 맞는지. 초풍 지금 입력하고 있어. 지금 맞아도 입력하고 있어. 아 맞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 초풍 미션 중이지. 너 초풍 미션 중이지. 아, 또 해야지. 얘는 몰아놨고 내가. 아, 몰라. 아, 필살기 쓰고 난리 났어 이제 실력 차. 아, 몰라. 오 뭐야 이거. 몰라, 무릎 때려야지. 이거 무슨 콤보입니까? 중단이지 형. 짠소 쓰고. 지금 필살기 쓰고 난리 났어. 지금 실력 차를 알았다는 거. 마키 잡아 놓고. 실력 차가 난다는 거 알았어. 지금 외로포만 연속 내보라. 아, 손을 이렇게 쓰자마자 손 안 쓰는군요. 총포 한 방이야. 제 농락 따가고 있어 지금. 아니 피가 없잖아. 아! 에휴. 피가 없어. 너한테 초초 맞으러 늘 피가 없다고. 농락 따가고 있어. 얘가 지금 초풍을 안 맞아줘요. 초풍. 아, 어디서? 오, 왔어. 왔어. 빨리. 빨리. 아! 콤보 넣어야 되는데 렉이. 왜 하필 그때 렉이. 아 렉이 걸려. 어 맞다 맞다. 이거 인정합니까 렉? 렉 인정해요? 왜 하필 그때 렉이. 렉 아니면 벽인가요? 왜 그때 버벅거렸을까요 렉이 걸려서? 아 스타다. 아, 기회 있어요. 기회 이제, 있어요. 이제 없어 이제. 이제 망했어 이제.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안 분위기 돼요. 저는 초풍 맞이타.
일어나는 거 기다려 주고 있어. 일어나는 거. 아, 피가 피살 상태가 끝나요. 불쌍해서 못 때리겠어. 상태가 끝나요. 녹나. 아이. 아, 일부러 살려 준 거 봐. 레버. 레버. 아, 조금 맞는다. 레버 밀고 있어. 아이, 몰라. 레버. 알아. 레버 밀. 쟤 잡아놓은 거 알아. 이분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송에 조금 한 번 주면 돼요. 레버 밀었어. 어! 어! 뭐야 이거? 야, 내 꺼리지 마! 내 꺼리지 마! 내 꺼리지 마! 아, 미치겠네. 아, 나 멀리 초풍 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초풍 때리라고 대주는데, 지금. 네. 아! 아! 죽었어, 이제. 아니, 아니. 상대가 설마 끝내겠어? 에이, 나쁘네. 아. 아. 큰일이네. 이게 근데 진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버려야 돼. 콤보를 빨리 성공해야지. 그런... 지금 이기는 걸로 가는데 콤보를 성공 못하니까 콤보 계속 초풍만 쓰고 있고. 아,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데빌진이 처음에 나오면 네. 만약에 당했을 때 브라이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브라이언 나와서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브라이언으로 이기든지 데빌진으로 콤보를 쓰든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태그원인가요? 이런 거? 진짜 브라이언은 이런 캐릭이 아닌데 잡아놓고 이런 이기고 이런 거 너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캐릭이 그런가요? 뭐 알려주고 해야 된다. 아, 뭘 알려줘야지 내가.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주에 해야지. 아, 뭐 이런 공부 써야 돼. 얘 바운드가 뭐 있어요? 마킹 말고 뒤로 왼손. 아, 빨리 네. 아, 정말 재밌네요. 약간 속 타시죠? 좀 답답하시죠? 약간, 네, 좀 그러네요. 그러면, 어? 다롱이님이에요. 어, 뭐예요, 이거? 제가 하는 그 오프라인 방송 있거든요. 아, 매일 오셔서 있는가? 저를 이기는 분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럼 시청자. 살짝 지금. 그니까 초 맞은 거예요. 초풍 맞아주지 않아요? 다롱이님이 제가 한번 화를 내가지고, 네. 그때 위로 저달을 져주고, 바로 방송이 3초 만에 액션 해주거든요. 아, 진짜 강등 떴지만. 그러니까. 봐주겠죠? 강등 떴어. 우선은 초풍 한번 맞아서 마디 떴고 깔깔 하고 그냥 시작하세요. 오. 초풍 한번 시작할게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초풍 맞아달라고. 저기요, 다롱이님. 동일 인물이 맞는지. 맞아요. 오, 맞아. 지금. 아니. 분명 레버를 앞으로 미는 거 맞거든요, 지금? 아, 왜 이래! 아, 가세요. 나 바꿨어, 지금. 바꿨어. 아, 바꿨어. 왜 이래. 야, 이겨도 돼. 때리면서 공부 바꿨어. 공부 한 번만 하고 싶게, 공부 한 번만. 때리면서 바꿨죠. 레버를 밀고 있다고 지금. 옳지! 레버 밀었어! 레버 밀었어? 이거 보고 있다는 거. 아, 잠깐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거 타이밍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아니, 이상해 타이밍이. 아니, 연습 모드인데 그렇게 잘 맞추면서. 앉아 있는데요? 바꿨어. 아, 이게 이기는 걸로 해야 지금 레버 밀고 있잖아, 지금. 때리라고. 아, 왜 슈나 타이밍 모르겠지?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니, 게스트가 도와주는데. 답답해. 진행자가 못하고 있어, 지금. 그, 브라이언, 아까 이게 뭐죠? 그 세대 때리는 거? 백너클 산타. 백너클 산타의 딜레이를 아예 모르겠어요, 몸이. 아. 왜. 웨이브를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면. 웨이브 한번 하고? 네. 이런 착한 방송이 어딨습니까, 진짜. 어, 맞아, 문제 나왔어요. 어, 퇴근시켜주려고 지금 때리려고 밀고 있는데.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왜? 아우, 답답해. 아우! 진짜. 어, 그냥 카운트해요. 아, 근데 죽는데? 죽이면 안 돼! 아! 끝났어! 아! 끝났다! 자, 이기면 돼요. 아. 진짜. 아, 저러고. 안 받습니다, 다롱이님. 이렇게. 어이구야,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비웃지 마세요. 지금 제 스스로가 굉장히 비웃으니까. 아. 얘를 뭘 하지, 내가. 아. 얘를 다롱이님이랑 뭘 해야, 내가. 아, 미치겠다. 지나가로 다롱이님 이겨야 돼? 지금 브라이언 승률이 브라이언 승률이 20%입니다. 20%가 됐습니다. 아, 안타깝다. 일단 그래도 콤보는 이렇게 맞추게 해줬지만 강등은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인드신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아까랑 지금 달라졌거든요. 거리 재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공격 섭하면 안 좋은데. 공격할수록 빈틈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죠. 이제 누웠어. 이제 침대 찰 거라 할 건데. 오! 아 죽나? 아! 강등을 시키겠다. 아! 진으로 끝내야 돼. 진으로. 아니야, 브라이언이 레이지를 끌어내면 되겠다. 아, 그거 몰라. 야, 근데 어떻게 또 진짜 이렇게 걸리냐?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잘 걸리던데. 레이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걸린다는 브라이언이 게. 브라이언이 잘 걸리던데요? 아, 진짜. 레이지 끄나? 아, 살려주세요. 다른 분 살려주세요. 레이지 한 번만. 아니 이게 살려준다. 내 다른 분 찾아갔고 매달아서. 아니 이게 아니 더 안 줘도 돼요. 다 붙여요, 다 붙여. 안 줘도 돼요. 콤보도 이번에 제일 약하게 잽잽잽잽으로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서 계급 유지해야 됩니까? 아, 이게 결과. 우리 사회 자체가 결과가 중요한 사회예요. 야, 참. 그걸 막어? 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아, 딕키 뭘로 해야 돼요? 나라? 뭐야? 카운터. 뭐야 이거, 나라 카운터 왜 나는 거예요? 아! 몰라 콤보! 축풍! 콩발! 아 야. 이거 아니에요. 자, 미션이 대박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저 한 번 남았어요. 콤보 한 번, 콤보 성공했고요. 자 승리 한 번만 남았습니다. 아 확실히 오늘 배재민 선수가 가셔서 그런지 승승장구하는데요. 진짜 네. 조작 아닙니까? 조작. 조작을 둘째 치고. 저 지금. 병아리 생겼어, 병아리. 지금 조작을 둘째 치고. 제 가슴이 자존심 때문에 울고 있어요. 아, 자존심 상해. 진짜. 가슴이 울고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가슴이 얼굴을 웃고 있는데 가슴이 울고 있어요. 아. 첫 해부터 진짜 쇼킹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저희가 의도한 방송 그 방향이 아닌데, 이게 네. 지금. 네, 아, 진짜 헬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진짜 적당한 상대 걸렸어요. 퍼펙트 트윈. 네. 아, 이건 참. 6천 게임 한 사람이에요. 야, 집만 6천 파네. 거기다가 일본 유저인가요? 5핑 4핑 왔다 갔다 하는 경우. 5핑이면 우리나라 쪽입니다. 4핑 5핑 왔다 갔다 하는 경우. 4핑이면 일본 쪽이네요. 자, 마지막 게임 깔끔하게 이겨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어? 어, 붙여놨 거? 와, 속았어. 에이, 나 속았어. 아. 반칙이지? 일본 사람들 이런 게 매너가 없어요. 이게 바로 3000승의 비결이죠, 이게. 안 맞을 것처럼 하지만 다 맞고 있다는 네. 거. 나법을 치셔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올게요. 이게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 준비 자세는 필요 없다. 아, 올 때 받아친다, 이거. 자, 그렇죠. 오히려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가드에 대한 그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막 움직이다 맞는 경우가 그런 없어요. 만화에서도 막 자세를 안 잡았을 때 빈틈이 안 보인다, 뭐 그런. 볼은 못 때리는 거죠. 볼은 못 때리는 거예요. 알아야 때리지? 아. 아유, 깜짝아. 이승할 수 있겠어. 아, 야, 이거 진짜. 원, 투. 준비 자세가 없으니까 더 모르겠어, 이거. 뭘, 무슨 생각하는지. 어, 이거 나락이다. 아, 달려주세요! 지금 제 오른발을 때렸어요. 대박. 제가 볼 땐 지금 태그 원하셨으니까 태그 이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파라고 불렸던 그 태그 이즈? 태그 이즈로 가기죠. 뭐죠? 아 그게 안 맞나요? 이미 가기 말도 안 되는 이미 나라 썼기는 하지만 이미 앉아있었어요. 퍼펙트. 아 나 브라이언 어떡하네. 브라이언이 어떻게 하면 좋냐. 비가 쭉쭉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죽이지만 마세요. 무소유 무소유. 세미진 따라서 하단 나이스. 몰라 그렇게 몰라요. 아이 어디 때리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브라이언이 구멍이야. 아 몰라. 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몸 풀렸나 봅니다 이제. 잡기 썼는데 픽살 나는 잡기 안 빨리 나서 나가는데. 빨리 2번 잡기는 1번 잡기 전 아무거나 쓰세요 빨리. 못 푸네. 답 나왔네. 답 나왔어요? 어 잡기 풀 잡기로 가면 되겠네요. 잡기로 가고 싶은데. 1번 잡기나 2번 잡기. 어? 오! 끝날 수 있어. 얼굴에! 목을!
빨리. 배승희 선수가 놀래실까봐 안 보여주는 게 싫어요. 빨리. 제대로요? 네. 제대로 할게요, 진짜. 빨리 1번 잡기, 2번 잡기 쓰세요, 빨리. 아니, 자꾸. 살려주세요! 자꾸 크기 쓰러. 하지 말고, 1번 잡기. 아, 얘 2번 잡기 언제 써요? 아, 빨리. 손만. 아! 그냥 연타 하세요.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진다니까. 안 돼! 어! 막았어요! 아니, 왜, 나, 왜 안 돼! 왜 나랑 맞고 왜 대종을 합니까? 아. 나랑 맞는 건 대초. 당연한 거죠, 대초로. 태그 원인데.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네. 하단 기술을 막은 다음에 대초를 할 때 태그를 누르면 특수 중단이 돼갖고 웬만한 낮은 자세를 다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암호킹 하단이나 이런 브라이언 하단 같은 거 막은 다음에 대초했더니 초풍이 그냥 공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건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옆에 무릎 배재민 선수를 모셨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 듀오 방송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여건상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뭐 혈골학개론 첫 번째 방송이자 제가 볼 때 쭉 가시는 걸로 네. 단위 선생님으로 네, 네, 고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첫 타 같이 해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되게 좀 진지한 걸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좀 예능인지는 몰랐습니다.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끼면 진지해야 될 방송이 왜 예능으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오늘은 아마 그 온라인의 게스트들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뭐냐 지금 부룩 선수가 깜짝 놀랄만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데뷔진이에요. 이거를 지금 오늘 했는데 이 정도인데 답답하셨죠? 네. 앞으로는 아예 모르는 거 해야 되거든요. 하... 여러분들 아예 모르 제일 잘하는 데빌지는 오늘 했는데 한숨만 푹푹쉬셨단 말이죠. 앞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서브캐리고 썼던 브라이언을 배우는 시간인데 다음 주 1부에서는 도발 제터퍼 10회 성공 이런 걸로 갈까요?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도발 제터퍼 1회? 네, 1회 정도로 하시죠. 도발하고 대셔퍼가 일반적으로 되나요? 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있어요. 아,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준비되는 그 중요한 방송이 잡힐 수 있고 이게 우선은 이번 주까지 하고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철권, 무릎 선수의 꽃이기도 하지만 철권의 꽃인 기원 초풍이라든지 도발 제트법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모르는 철권을 그냥 겉핥기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게 네. 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주쯤에 또 다음에 또 무릎 선수와 경기를 할 그 방송할 때는 그 미션 안에 꼭 도발 제터퍼도 함께 넣어가지고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배재민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